요즘에요,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구경하기 좋은 날인 듯 합니다. 서울의 벚꽃은 사실 뒤늦은 개화였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곳곳에서 그 자태를 멋지게 뽐내고 있습니다. 봄꽃이 적당한 때에 피려면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 습도, 강수량, 지역적 조건까지 뭐 두루두루 맞아야 한다고 하죠.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뒤늦게 꽃필 자태를 뽐낼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시장에서는 다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려면 사실 외국인 수급 얘기는 필수입니다. 올해 1분기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산 규모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15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정확히는 15조 8,300억 원어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가 하면요. 작년 한 해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을 산, 그러니까 전체 산 규모보다 1.5배가 많은 건데 올해 1월, 2월, 3월, 3개월 만에 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샀을까요? 이 구미가 당긴 이유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특히나 투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을 실적 성적표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 건질 게 있겠다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봤더니 가장 많이 담은 건 반도체, 자동차주, 금융주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 중에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 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 저평가됐거나 현재 시장에서 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쳐다본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부터 자동차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주는 잘 가다 약간 좀 주춤하는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쭉쭉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보니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가 바로 그 예입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를 부양시키겠다면서 상장사 스스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세요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러한 저 PBR 종목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월 26일 정부가 세부안을 발표한 이후 에게 정부 정책 이게 뭐지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이 사실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뭐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유리기판이 급등했잖아요. 이것도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한국 총선입니다. 아직 선거 결과를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결과를 봐야겠죠.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PBR 업종 기대감, 이게 재차 유입될 수 있습니다라고요. 뭐 상법이나 법인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다음 달 5월부터 정책 모멘텀이 연이어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국 증시, 어제도 저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저평가받아야 되는 것인가의 답답한 이야기를 코너에서 좀 다뤄드렸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PBR이 1.05배, 쉽게 얘기해서 사실상 10년 동안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 PBR 2.5배에 매우 뒤처지는 거고 신흥국보다 낮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기업과 함께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혜택도 첫 번째 발표할 때보다 범위를 좀 확대해서 논의 중인데 우수기업들의 밸류업 지수 개발이나 ETF 신설 등도 향후 이제 빛을 잘 발할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선순환돼야지 사실 기업들이 밸류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 벚꽃이 개화하면 곧 만발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무의 80% 이상의 꽃이 피면 그걸 만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벚꽃은 절정을 지나서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꽃이 핀 이후에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꽃을 피우게 할 소중한 걸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에게도 짙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 이지혜의 뷰였습니다.